자, 홍여울전 요거 이제 20쪽에 있는 거 지금 할 텐데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쌤이 미리 줬던 홍경월전에 대한 어떤 문학사적인 설명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다. 요거는 이제 이미 앞전에 준 거야. 앞전에 준 거야. 알았지? 쌤, 저그팔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쌤이 다 이제 손필기 자료도 PDF로 줄 것이고 영상도 또 이제 남길 거니까 쫄지 말라고. 아, 그리고 쌤, 이제, 나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좀 벗어도 되지. 이게 말을 할때 이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들더라고. 오해하지 말고, 아무도 없어, 지금 나 혼자 있어, 잉? 근데 실내에서도 쓰라고 했는데. 쓸까? 아이씨, 써야 되겠네. 자, 이거 이제 홍계월전이야. 월천의 어떤 문학사적인 설명, 해설. 이거 이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야. 시중에 없어. 나만 갖고 있는 자료니까 잘 보라고. 1번. 요거 이제 없다고 쫄지 마. 눈으로 보고 쌤한테 파일 줄 거니까. 주체적 여성. 어허. 여성인데 그 앞에 주체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 그러면 요거에 이제 그 반대 개념은 소극적. 소극적 여성, 이거지. 좀 글씨를 조금 크게 되었다. 소극적 여성이 되었지. 그런데, 오, 주체적인 여성 의식의 사회적 수용이 나왔네. 자, 보자고. 이 작품은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누구야, 이게? 개월. 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군담 영웅 소설이다. 군담? 군담. 군담은 이제 전쟁이고 영웅은 이제 뭐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는 뭐 전쟁에 나와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그런 영웅을 말하는 거지. 주인공 홍겨울은 과거에 급제하여 대장군이 될 때까지 남성과 다름없이 살아간다. 그녀는 남성들만의 활동 무대인 정치적, 군사적, 제도권에 진출해서 영웅적 능력을 인정받았다. 남자들로부터 인정받은 거야, 이거는. 그지? 그리고 여자인이 탄로날 즈음에 천자, 권력자, 황제에게 자신 여성임을 당당히 밝혔어. 그러나 혼날 줄 알고, 그게 막 어쩔 수 밝힌 거지? 그러나 천자는 그녀의 능력과 관직을 전과 다름없이 인정했고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녀는 여복 위에 여복은 여자 옷이야 옷 위에 군복을 입고 출정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출전 그래서 큰 공을 세운다 결혼했지 이제 그 중군장 보국이하고 개월이의 또 다른 이름인 평국이랑 서로 이제 친구였다가 결혼을 했어. 개월은 가부장적 제도에 순응하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을 깨고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과정에서 과정은 홍개월의 주체적 의식과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여러 가지 사회의 변동. 대충 알잖아. 그 상공업의 발전으로 이제 몰락한 양반도 생기고, 또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뭐 이제 평등해져 가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여성의식의 강화. 춘향전, 춘향이, 심청전의 심청이, 사시 남정기의 사시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과 확연하게 좀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되냐. 이 소설들, 춘향전, 심청전, 사시 남정기에 나오는 소설들이지, 주인공은
정숙하고 순종적인 규방 부녀자로서의 삶, 남편과 아들의 입신양명, 출세, 위안 내조에 충실한 주변인의 역할에 만족했던 인물들이다. 그 추장전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 그렇지만 정절을 지킨다는 어떤 유교적 가치 있는 거는 좀 그렇지. 또 초기 여성 영웅소설인 박시전의 주인공 박씨는 적군 청나라 군사들이지 농락하며 전공 전쟁에서의 공을 세우지만 활동 범위가 가정의 범위, 즉 피화당 바깥으로 갑옷 입고 말 타고 나가지는 않았어. 그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조금 있지. 이거 이제 그 보기로다가 문제에서 보기로 이제 박시전의 어떤 한 보기로 이제 박시전이라든가 뭐 춘향전 뭐 이런 분들 일부분을 따와가지고 자 개월이하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박시전의 박씨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잘 써볼게. 나왔는데 이제 개월이와 박씨의 차이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포인트 하나 자 기억하라고. 또 적군이 물러난 뒤에는 가부장적 질서에 안주하는 부녀자로 회귀하였다. 어쨌든 성으로서의 근본적인 것을 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나 홍계월은 남성과 똑같은 과정 거쳐 벼슬길에 올라 공부해가지고 과거시험 급제했지. 전쟁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요.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지. 결혼 뒤에도 집안 있지 않았어.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까지 보국이까지 휘하 자신의 부하로 두고 또 놀려먹기도 하고 그랬지. 남녀 평등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갈 수는 없잖아. 세상을 뒤적자고 막 나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한계가 조금 있더라. 이것도 좀 알아두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한계가 있다. 뭐가 있을까? 홍계월이 남성만의 활동 무대이던 공적 영역, 뭐 벼슬, 조정 혹은 전쟁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남성으로 위장, 여자임을 숨기고 남자 옷 입고 남자 행세를 한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완전하게 처음부터 여성으로 등장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후기는 여성이 사회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지. 이러한 한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성 옷 입고 출세하는 거지. 이러한 한계는 겨울이 결혼을 계기로 우월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혼해서 이제 그 보국이가 자기네 부하였는데 남편 됐잖아. 그런 딜레마 상황 이런 것들 또 결혼을 좀 이제 원하지는 않았거든 개월이가. 그런데서 오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지. 남편 보국은 개월이 박시전의 주인공처럼 섬세하고 순종적이며 종속적인 여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 개월은 싫거든. 그러나 이 갈등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고 야, 이 사회적 합의가 되려면 얼마나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대도 합의가 아닌 천자 어떤 권위적인 명령 천자의 권위적인 명령에 의해 서로 공경하고 인정하는 관계로 귀결된다. 여기 보면 또 이제 보국이가 개월인
한국의 실력을 완전히 인정해버리잖아. 전쟁터 나가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네. 아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정으로 좀 이제 인정하게 된 거지. 그래. 게으르 부린 남녀 평등 의식은 시대적 사회적 관계를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 한계성이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시대 사회적 한계에서 개월이는 어떤 다른 영웅 소설들보다 여성으로서 가장 내가 볼 때는 가장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의 뭐 최고위까지 간 그런 캐릭터가 바로 개월이야. 또 다른 캐릭터가 있나? 개월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여성 주인공인데 이렇게 좀 사회 변화에서 이제 남녀 평등 의식, 가부장적 질서를 깨는 그런 여성 캐릭터가 좀몇명 있어. 여기 보면 또 이제 또 다른 Q가 뭐냐면 비슷하게 조선 후기의 소설들 놓고 당시에 가부장적 또는 근대적 질서. 이건 또 모순된 질서인 거야. 질서를 깨려고 한 여성 주인공. 이런 것들이 작품이 좀 이제 예시로 나올 수 있어. 좀 얼핏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에 개월이 있고, 색깔을 바꿀까? 장기전이라고 있어, 장기전. 아니, 짱기전. 장기전에 이제 그 까투리 안에 까투리 있고, 그 다음에 이춘풍전에 이제 안에 있고, 또 하나만 더 할게. 4번에 그 서동지전 또는 뭐 서대주전 이렇게 하는데, 서동지전에 이제 초반에 아주 그냥 강력한 한 방을 날리고 사라진 그런 인물이 있어. 서동지전에 그 계집다람쥐 있고, 또그 서동지전 계집다람쥐 그 정도. 장기전에 까투리는 그 남편인 장기가 죽고 3년상 하라는데 됐고, 맘매 나온 남자랑 또새 살림을 차리는 그런 게좀 있어. 이춘풍의 아내는 멍청한 이춘풍을 이제 떼어쳐주는 그런 게좀 있고, 계집다람쥐는 남편 다람쥐가 말도 안 되는 막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꺼져, 너랑 안 살아,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있고, 또 뭐가 있나? 우선 요 4개 정도 작품을 어렵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외부 지문으로 교과서 외부. 그럼 어려운 건 아니지. 이런 작품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이 개월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충분하게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홍계월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줄거리니까 됐고, 여기 보니까 박시전, 홍계월전, 금방울전. 여기 금방울전에 방울이가 있어. 그런 것들. 그래서 여성들의 억눌려 있던 의식과 욕망을 보여준다.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작품을 이해하는 거니까 해설 보면서
충분하게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 이제 20쪽 펴시고, 원래 펴고 있었지? 잘 내린나? 졸린 사람 있으면 잠 깨. 졸린 사람 있으면 잠 깨. 자, 홍계월전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다 줄거리를 다 안다 하더라도 개월이 긴 부분에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 준 프린트에서는 어디가 나오더라? 겨울이가 전쟁 장면 나오나? 노항사 장기전도 있긴 있구나. 전쟁 나오고 비슷하게 나오는구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문을 왜 읽으려고 하냐면, 소설이다 보니까 인물간의 관계 파악, 그다음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는 그런 힘을 좀 길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따라와 주길 바라고. 여기 설명에서 모르는 말이 있나? 뭐 당시의 사회 제도와 도덕관념 등의 구속된 여성들의 내면 세계에서 표출된 남녀 평등 의식, 자아 실현 의식을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당시 여성들에게 이제 대리 만족의 심리적인 효과를 줬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명나라,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한 배경이라고 하고, 군담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실존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창작 군담 소설이라고 해. 그 박시전이라든가 이나 임진록 같은 경우 얘네들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 사실이 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해. 영어 정도 좀 이제 같이 겸사겸사 알아두자고. 자,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쌤 속도랑 여러분 속도가 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천천히 나갈 테니까 얘기를 해. 혹시라도 이제 못했으면은. 여기에서 영웅소설의 일대기라는 말이 있잖아. 일대기라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비범한 탄생이라고도 하는데 비범한 능력, 기이한 탄생이지? 기이한 탄생 1번, 2단계, 3단계 그러다가 이제 적들로부터 버려지거나 그 다음에 1차 위기라 그래. 버려지고 그 다음에 구출되고 조력자가 있어. 구출 조력자가 있어.
그다음에 조력자 도움 받아가지고 열심히 성장하다가 이제 제 2차 위기. 2차 위기는 전쟁 같은 어떤 그런 전쟁 같은 그런 반란 같은 그런 큰 위기야. 이거를 이제 최종 해결해서 행복한 결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야. 자, 필기하자. 알아도 필기하는 거요.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더 필기하고 이 단계를 이제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 조력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스스로 막 영웅이 되기도 하고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좀 많아. 줄거리 보자고. 명나라, 우리나라 배경 아니라 그랬지. 형조 홍씨랑, 개월이 아빠가 홍무야. 엄마는 양씨고. 그래서 태어난 무남동녀 개월이 남자 옷을 입고 길러진다. 엄마 아빠가 일부러 남자 옷 입힌 거요. 어렸을 때 북방 절도사 장시랑의 반란, 나쁜 놈이야.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 장맹길, 나쁜 놈. 선인과 악인의 이분법적인 구도는 당시에 이제 인기를 끌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의 소설의 유통 과정에서. 선과 악의 대립. 악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보이다가, 선이 끝내는 승리하는 그런 구조. 지금도 통하는 구조잖아. 당신은 뭐 오죽했겠어. 이내 물에 던져져서, 이게 이제 1차 위기. 4단계 1차 위기. 어머니는 헤어지고, 여공의 도움 받았, 여공이 이제 그 남자야, 여공. 남자야. 여자라고 오해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조력자. 구출 조력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공은 얘가, 여자애인 줄 모르는 거야. 남자인 줄 알아. 남자 옷 입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개월의 이름을, 왜냐면, 개월이라고 말을 안 했을 거야. 똑똑하니까 얘가.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쳐주고, 보국과 함께 공부를 시켜서 둘다 과거급제 출세를 하는 거야. 그때 관직에 나가서, 오랑캐들이, 중원이라는 말은 이제 명나라가 천자, 황자가 있는 나라잖아. 그거를 중원이라 그래. 가운데 핵심적인 코어다 라는 거예요. 오랑캐는 주변에 있고, 겨울은 원수가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파이브 스타 대장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 중군장은 중장. 그래서 이제 부하야. 출정하여 전공을 세운다. 근데 평국이 갑자기 아파. 그래서 이제 아픈데 황제가 어의를 보내줘. 자기의 황제의 직속 의사를 보내줘. 왜냐면 겨월이가 평국이가 엄청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명을 하니까 이제 다 탄로가 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겨월이가 얘기를 하고 천자는 용서를 해주고 괜찮아. 그냥 이렇게 된거 결혼해.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이때 둘이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케미가 좀 있다. 자, 그랬고, 여기서는 아까 했던 그 부분, 남장을 했다는 한계가 조금 있고, 여성 영웅들은 남장을 통해서만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장 모티프. 남장을 해서 여성이 뭔가를, 어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를 남장 모티프라 그래. 모티프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최소 단위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무슨 변신 모티프도 있고, 남장 모티프도 있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적광 모티프 이런 것도 있지. 그랬고 여기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수동적 여성상이 아니고 진취적이고 적극적 여행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계는 있지만 그나마 그 한계에서도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이다. 자, 본문 보자고. 이때 천자께서 천자가 이제 황제 태사관을 불러 관직을 어떤 사람 관리를 불러서 택일 날짜를 정하니 혼인 날짜 누구와 누구의 혼인이야? 개월과 보국의 혼인이지 3월 보름께였다. 택일 단자와 예단 수천필을 봉하여 위공의 집 위공이 이제 보국이 아빠 즉 이제 자기를 구해준 사람 아이고 미안 사람이 아니고 미안 그 사람 여공이야 여공의 아들이 보국이고 홍무의 딸이 이제 개월이고 여기서는 형국이지 위공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지? 누군지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이 인물은 계속 이제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누군지는 몰라 위공이 집으로 보내셨다 위공이 태길난자를 가지고 개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개월이 아래였다 보국은 남편감이지 전날에 중군장이었다 제가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부하였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줄은 알았겠습니까 다시는 굴례를 못할까 하오니 굴례 어떤 군신 간의 관계 있잖아요 왜 자신의 부하 그래서 이제 상관과 부하의 이해를 못할까 한다 왜 못할까 하냐면 밖에서는 개월이가 더 높고 안에서는 보국이의 아내니까 이제 위치가 좀 이제 지위가 좀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차마 이제 명령을 해야 되잖아 상관이니까 명령 못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굴례를 차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황제한테 좀 말해주세요 한 거지 이 위공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천자께 아뢰니 천자께서 바로 군사 5천명과 장수 수백여 명에게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깃발과 창검을 갖추게 하여 원수에게 보내셨다 원수가 개월이야 여기서 이제 원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개월 여기서 자꾸 아까 보면 위공이 누구냐 왜 이 인물의 정체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인물일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인물도 그 캐릭터를 잡아야 돼 위치가 뭐냐라고 그런데 위공의 집으로 보냈다 위공이 개월의 침소가 잠자는 데야 갖고 개월이 위공한테 소녀라는 말을 했다 이런 걸 정황으로 봤을 때 홍무가 이제 위공인 거지 자기 아빠인 거야 위공은 벼슬 이름이야 진짜 성은 홍이고 이름은 무고 근데 벼슬 이름은 위공이야 고전소설은 캐릭터마다 본명도 있고 관직명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명칭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 문맥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이 마지막 굴례라는 그 의도는 이제 자기의 남편이 될 보국에게 상관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그랬던 거지 일부러 하는 거야 이렇게 개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 황월 무기 수기를 잡아 행군하여 별궁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령을 보고 화가 끝까지 났다. 전령이 뭐겠어? 일로 와 하는 거겠지. 대장군 대장군 원수가 나오십니다. 중군장은 빨리 나와서 그 원수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뭐 이런 거 나왔겠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아니 남편한테 남편이 될 사람한테 응? 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 이런 건 남편이 될 사람을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평국의 위엄을 봤어. 평국의 위엄. 자신의 어떤 상관으로서 군사적 능력, 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난 걸 봤잖아. 실력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군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갑과 토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어. 나갔어. 원수가 개월이가 좌우로 돌아보며 말했다. 중군장 보국이야잉. 이다지도 거만한가? 왜 거만해? 바로 안 왔잖아.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바로 안 튀어나왔거든. 예를 갖춰 봐라. 호령이 명령이 추상 같으니, 추상이라는 말은 가을의 설이거든. 서리빨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보이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뻥이지. 과장법이야. 중군장이 그 위엄을 보고 겁을 내어 쫄았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국궁하여 들어가니 엎드려 뻗쳐한 거야.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왜 힘들어서?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아니지. 두려워서. 식은땀이 난 거야 이거는. 큰일 났다. 빨리 오라 그랬는데 꾸물꾸물대다가 혼나겠구나. 어휴, 뭐야, 내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나 큰일 났다, 이제. 벌벌 떨고 가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지금. 바비 나가 장대, 무대 앞에 복지 엎드려 뻗쳤어. 원수가 정색하고, 이거 뭐 장난 아니야, 지금. 꾸짖어 말. 군법은 지중한 것이다. 지극히 중한 것이다.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네가 중군장이라면 즉시 대령하였다가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거늘 장수의 명령을 나 원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거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을 두어 군령을 소홀히 아니 중군장의 죄는 참으로 무엄하도다. 즉시 군법을 시행할 것이로되 그저 두지는 못하겠다. 군법, 명령 불복종자는 죽음이야. 사형이란 얘기야 이게 지금. 사형 같은 거야. 시행할 것이로되 것이되 용서하겠다. 여기 보면은 그래 내가 바로 너를 사형시켜야 되는데 용서하겠어. 오 근데 끝이 있어. 그래도 그냥 용서는 그냥 봐주진 않을 거, 그냥 봐주진 않겠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아주 조금의 형벌은 가야 내가 좀 면이 서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군사들을 호령하여 중무장을 빨리 잡아내라 하는 소리가 추상과 같았다. 무사들이 일시에 고함을 단페이지 21쪽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어 중군장을 장대 앞에 꿇리니 오 무릎 꿇어 꿇리니 중군장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을 아렸다. 정신 잃을 정도로 장난이 아닌 거야. A라고 써주고 제가 소장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 부르는 거지. 제가요 병이 있어요. 치료하다가 좀 늦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지. 태만한 죄는 제가 좀 늦은 거는 만사무석 잘못했습니다. 만사무석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몸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중장을 당하면 중장, 이 장이 매맞는 거야, 매맞는 거. 자신의 수천 부하들 앞에서, 쫄병들 앞에서 엉덩이 까고, 빠따, 어디가 빠따 맞는 거요. 얼마나 좀 거시기야, 창피하잖아. 제가 지금 아픈데요. 이거 맞으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죽으면 부모한테 불효가 되고요. 제발 바라건대 원수는 하늘 같은 바다 같은 덕을 베푸시고 전날의 정을 생각해서 우리 함께 많이 전공을 세워왔잖아요. 우리 추억이 있잖아요. 또 이게 장래 남편감 될 사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불효를 면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게 진짜 때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효를 이제 무기 삼아서 겨울이하게 마음을 좀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지. 무수히야. 한 번으로 한게 아니야. 제발, 빌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막, 엎드려 뻗쳐가고, 막, 이제 막, 손 들고, 막, 다시는 안 까볼게요. 막, 이렇게. 애걸복걸한 거야. 애걸이라는 말. 하니, 원수가, 내심, 속으로야. 겉으로 웃은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때 웃음은 약간의 비웃음이 있는 거야. 약간의 비웃음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호령하며 말했다. 작전대로 되는군. 그래, 이 정도 겁을 줬으니까 앞으로 내 결혼했을 때 까불지 않겠지? 이렇게 딱 작전을 펼친 거지. 아니, 네가 아프면 어찌? 영춘각이 이제 기생집이야잉? 아이고, 오타가 너무 많다. 이게 좀잘안 보이더라고. 기생이야, 기생집. 집에 애첩. 첩이 있어. 애첩? 영춘으로 더불어 밤낮 없이 풍요를 즐겼는고.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구기가 중군장인데, 앞으로 이제 편곡이, 개월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국이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뭐랄까, 뭐, 당시에는 그랬지. 애첩이 있는 거요. 애인이 있는 거요. 기생. 애인이 영춘이야. 근데 이제 영춘이랑 같이 논 거가 평국이 볼 때는 싫은 거지. 그러지 꼬집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니, 너 아프다면서, 어떻게 애첩이랑 그렇게 밤낮없이 놀아? 어? 하고 탁탁 이제 꼬집고. 그러나 사정이 없지 않으므로 용서하거니와, 그래? 알았어. 너 죽으면은 이 사정이란 말은 효랑 관련된 거야. 용서하거니와 앞으로는 그러지 마. 라고 딱 이제 경고를 한 거지. 경고를 딱 날린 거야. 너 나랑 결혼해도, 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딱 하고 찬 거지. 이렇게 분부하니 보국이 백배 살해하고 물러났어. 원수 개월이가 이렇듯 종일토록 즐기다가 군사들을 물리고 본궁으로 돌아갔다. 보국이 그렇게 이제 종일 즐기다가, 원수는 개월이는 즐겼겠지만 당하는 보국이는 이제 용서해주고 훈련 좀 시키다가 보국이 일로 와 꿇어 이렇게 막 다시 보내주고 꿀리고 보내주고 하루 종일 뺑뺑이 시킨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보국이는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속으로는
도령 18, 18 이렇게 욕하고 막 그렇게 했겠지 막. 얼마나 열받았을 거요. 그래서 이제 도구기가 원숙께 하직하고 돌아와 모욕을 당하는 사연. 장래에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부모, 여공. 이게 낱낱이 고하니 여공이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개호를 칭찬했다. 어? 아빠한테 잃는 거 아니야? 도구기가 아빠한테 잃었는데 아빠도? 야 임마, 겨울이가 웬만하면 했으면 됐지 임마. 네가 잘해 자식아. 뭐요 이거. 아빠도 겨울이 편이네? 칭찬했다. 야, 내 며느리는 천년의 영웅분자로다 하고 보고에 일렀다. 야, 겨울이가 너를 그렇게 굴린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명으로, 황제의 명으로 너를 배필로 정했으니 겨울이 전날 너를 중군 부하로 부렸던 때문이다. 다시는 너를 못 부릴까 하여 조금 이렇게 좀 과하게 한 것이니 너 너무 의심하지 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마. 라고 이제 겨울이의 그 의도를 여공은 잘 알아차리고 야, 또 좀 이게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겨울이도 이제 또 남편은 남편이고 네 부하는 부하인데 전쟁터에서 남편이라고 목숨 구해주고 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본 거니까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지는 마이 자식아 이랬다. 근데도 이 보국이는 마음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알았지? 이때부터 이제 보국이는 마음이 꿍해. 알았지? 마음이 꿍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 근데 서로 싫은 거야. 개월이는 칼 휘두르고 군복 입고 말 탔는데 칼 대신에 바늘 군복 대신에 옷같이 싸는 여자 옷 입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배필에 앉아가지고 배나 짜고 있으니 그 생각하면 개월이는 답답한 거야. 안할 수도 없고 보기는 보기대로 저 무시무시한 여자를 저 무시무시한 내 상관을 내 아내로 삼아야 하다니 오우 그 집안 들어가기가 끔찍한 거야. 한번 당했고 야 뒤끝 있잖아 보국이가 자기를 그렇게 놀려먹은 사람이랑 부부간의 예를 갖추고 싶겠어? 에이, 갈등의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혼례를 올린 다음에 보국이가 집에 안 들어가. 보국이가 집에 안 들어가. 겨울이대로 집에 안 들어와.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 보국이 너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았어, 두고 봐. 나 대신에 영춘이랑 논다 이거지? 안 되겠다 하고 겨울이가 오랜만에 군복 입고 이때에도 겨울이는 집에 있지만 대장군, 원수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었어. 비록 집에 있었지만, 알았지?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야, 사냥이나 가야 되겠다. 이제 군복 딱 차려입고, 딱, 대장군 행차 떡 나가는데, 야, 행차가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보국이의 애첩 영춘이는 무릎을 안 꿇고 오만하게 겨울이를 딱 야리는 거야. 이렇게 건방지게 이것이. 그래가지고 아마도 겨울이 입장에서는 저것이 보국이를 믿고 나한테 까부는 거야. 저런 안 되겠다. 내 위엄을 보여야지.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영춘이가 끌려왔어. 너왜 무릎 안 꿇었어? 하니까 영춘이가 흥?
하면서 막 이제 막, 오, 뻗대게 나오는 거야? 보고기만 믿고? 그래가지고 개월이가, 너 지금, 봐봐. 너 지금, 보고기 믿고 까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봐라! 전에 목을 쳐라! 해가지고 그냥 영춘이 목을 싹 잘랐어. 이게. 감히 남편의 척을, 목을 자른다?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보구이가 또, 쪽팔리게 또, 아빠한테 가가지고, 뚜루루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유, 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제 애첩을 죽이다니, 이건 나를 무시한 겁니다! 아, 근데 어떡합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더 심해지고, 겨울이는 겨울이대로, 아, 남자를, 저걸 내가 남편으로 알고 있었다니, 저런 쫑팽이를, 아,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라에 난리가 났어.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위기. 아까 영웅의 1대2 구조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2차 나라의 큰 위기가 생겼어. 위기 앞에 단결하잖아.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어. 천자가, 야, 어떡하냐? 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우승상이 말했어. 아, 좌승상 편곡을 보내야 됩니다. 빨리 편곡을 부르십시오. 아, 그래. 야, 편곡이가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전일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인 줄 알았을 때는, 내가 당연히, 얘가 대장군이니까, 눈도 뛰어나니까, 나가라! 그렇게 서슴없이 하겠지만, 지금은, 얘가 여자로 결혼을 해가지고, 규중. 규중이 이제 우리 규원가 있잖아, 규원가. 규중. 이제, 아녀자. 아녀자에 있는 여자인데, 아, 내가 어찌 이제 부를 수 있겠느냐. 어찌 전쟁터로 내가 보내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그렇다. 하니까, 아니, 지금 그렇긴 하지만요, 그 명성이 자자하고, 장군으로 자자하고, 또한 장록이, 벼슬이, 아직 대장군이잖아요.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찌 규중했다 하여 꼬리 끼겠습니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위급하니까 편국을 급히 불렀어. 이때 편국이가 규중에 지내면 홀로 지내는 거지 왜 보구이가 안 와? 이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날마다 신하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싶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한심하고. 그래서 사관, 천자의 비서가 왔어. 비서.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형국이 깜짝 놀라. 그래요? 그런 이거 깜짝 놀라라는 말은 왔다로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반란, 나라의 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일 났네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 관리의 옷으로 이제 남복으로 갈아입은 후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기뻐하며 말했다. 아,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결혼해서 이제 집에 간 후로 오래 보지 못했다. 아, 오래 못 봤네.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기쁘기 측량 없다. 내가 덕이 없어서 진짜로 덕이 없는 건 아니고 이게 그냥 예의상 말하는 거야. 오나라 초나라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지금 호주 북쪽 지방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 서울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명나라의 수도로 명나라의 수도로 쳐들어온다 하니 반란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네. 큰일 났다. 병은 재당 출사, 스스로 출사, 벼슬 이제 잘 나와가지고 출전해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엎드려 아뢰었다. 제가 신첩 여자니까 아마 장군이었으면 소장이 했겠지. 제가요 외람되게
좀 이제 죄송스럽게도 폐하를 속이고, 왜 속였냐면, 여자인의 남자로, 남장한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여자인데 남자로 속이고, 벼슬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죄를, 이 남자와 행세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겸손하게 말하는 거지. 겸손한 표현이야.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야. 힘을 다해 폐하의 성은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와가지고 오랑캐들을 싹다 엎드려 뻗쳐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하는 거지. 끝났나? 아, 아쉽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홍계월전. 문제까지는 마무리하고 이제 쉬는 게 맞겠지? 자, 1번 보자고. 영웅소설이 보기와 같은 구성을 따른다고 할 때, 응? 이게 영웅 일대기 구조네. 그지? 적어주고. 일대기 구조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까? 5번 보자. 고견 혈통인데 시대가 좀 바뀌면은 높은 벼슬, 명문 집안 높은 벼슬도 가능하고 B 위기에 처했어 반란 있고 그 다음에 여공이 도와주는 사람 구출자, 조력자. 조력자 중에 길러준 사람은 양육자라고 해. 거급제, 관직. D, 위기에 처하자. 이때, 이게 이제 1차 위기고, 요게 이제 반란이 이제 2차 위기가 되는 거야. 큰 위기. 도중에 부름을 받고 있다. 황제가 불렀잖아. 너밖에 없다. 하고, 여기서, 천작이 여자라는 것을 당장 밝히고 관직 생활을 계속한다. 여자라는 걸 밝힌 거는 여기서 밝힌 것이 아니야. 앞에서 밝혔어. 여기인가 이 부분 그 절도사의 반란 그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한참 뒤가 그 이게 이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어디야? 여기 서현 가달국. 이 침입하자.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이때 전쟁은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조만한 전쟁에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진맥해가지고, 여자에게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말은 끝부분인데, 여자에게 밝혀진 거는 앞부분에서 밝혀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확인하면 되겠어. 요게 좀 적절하지 않아? 혹시 문제 풀다가 더 궁금하면 따로 질문해. 잘 찾겠다가, 2번 봅시다. 보기 관점에서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전소설은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이 강조된 남성 중심적 시각에 서술된 작품들이 많다. 그러나 이 홍계월전은 여성의 남성적인 영역이었던 사회에 진출하여 이름을 떨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여성 영웅소설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보시면 5번 볼까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국이 화를 내네. 남성 중심. 감히 남편이 될 사람한테 명정질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괜찮고. 당시 남성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 여성 노자들에게는 통쾌함, 대리만족. 가능하지. 겨울이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은약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야. 끝까지 봐야 돼. 문제는 끝까지. 오케이. 조선시대에 이런 작품, 조선시대 정확히 말하면 전기야, 후기야. 이런 작품이 등장한 것은 남성들에게 억눌리며 살았던 당대 조선시대에 여성들의 내면의 자아실현 욕구. 그렇지. 자아실현 욕구.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게 바로 자아실현 욕구야. 자신의 꿈. 꿈을 펼치는 것, 자아실현 욕구. 그러니까 싹텄다는 방증이다. 방증이라는 말은 증거다. 라는 소리야.
5번에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여성 경우를 소재로 한 소설 등장한 것은 문제 없지? 당시에 전쟁에 참가하여 명성을 날렸던 여성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아, 이거는 좀 알바야. 이거는 좀 오바야. 이거 너무 나갔어. 여기까지 여기 나가는 건 아니야. 알았지? 이 작품의 의도가 아니야, 이거는. 실제 이거 사실 팩트 확인할 수 없어. 여기 좀 문제가 있어. 그럴듯하지도 않아. 아예 생각을 하지 마, 이런 거는. 3번, A의 말하기 방식 적절한 것은 A가 뭐였더라? 보국이가 변명하고 있는 거네. 보국의 변명. 간단히 정리하고 목숨 구걸 변명하는 거지. 그래서 5번 볼까? 인간적인 도의에 호소하여 동정심 유발. 그렇지. 인간적인 도의. 내가 죽으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고 불효하고 우리 지난날에 좋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도의야.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거지. 감정에 호소하는 거지. 환심을 얻기 위해 이거는 아첨하는 거거든. 아부 떠는 거야. 이거는 상황이 아부하는 상황이 아니지. 책임? 다른 사람 탓 돌리고 있다? 화제를 바꿨어? 아니야. 적절하지 않지. 자, B에 담근 개월의 마음이다. B가 뭐지? 목숨 바쳐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황제패야. 제가 해결할게요. 이런 거거든. 개월의 마음을 담았다. 3번, 진충보국. 보국이가 나오네.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이고, 각주국음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니다. 빨리 좀 쉬어야지. 각주국음은 멍청한 거야. 결자해지. 그렇지. 일을 만든 사람이 끝까지 해결하는 거지. 해결해야 되고. 토사구팽. 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거지. 버려지는 거. 혼정신성은 효도. 효도하는 거야. 새벽에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밤에 주무실 때 이부자리 펴드리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하루 아침 시작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정성껏, 여기 정성 있잖아. 정성껏 이제 챙겨드리는 거를 혼정신성이라 그래. 다음 페이지 5번. 이거 봐봐. 이게 보기야, 보기. 이게 보기가 이제 비슷한 다른 작품들을 넣어서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특히 상영고 너네들은 이런 보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뮬란 그거 알잖아. 애니메이션, 디즈니. 어우. 요즘 실사 영화 나왔는데, 영화는 그렇게 많이 흥행하진 않았어. 뮬란은 딸이야, 여성이야. 아버지가 아퍼. 그래서, 아버지 대신 남자하고 전장에 나서는데, 공을 세워서 거의 인정받을 뻔했는데, 그만. 여자임이 밝혀져. 위기를 겪어. 자기 상관 중대장이 도와줘. 집으로 가. 근데, 다시 쳐들어와, 외적들이. 나라 위기에 처하게 되고, 뮬란이 다시 전쟁에 나가 황제와 나라를 구해. 그래서 황제는 뮬란을 영웅으로 치하하며 보좌관을 임명하지만, 사형하고 집으로 돌아가. 뭐 그런 얘기네? 비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볼까? 겨울과 뮬란은 모두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있다. 욕망. 욕망. 일단은 뮬란은 확실히 없어. 왜? 사형하고 집으로 갔다가 했으니까. 개월도 노골적으로 뭐 그렇게 막 욕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아니 싸움 잘하니까 황제패가 시켜준 거지. 욕심껏 이렇게 막 이기적인 욕심껏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 1번 남장 전쟁 참여. 용맹함 전쟁터에서 효심. 뮬란은 효심이지. 개월은 아니야. 개월은 여자애매 숨긴 거는 이게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여자 보면 살아가기 어렵다.
차라리 지금부터 남자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엄마 아빠가 집안이 좀안 좋아졌을 때 얘가 살아가려면은 남자 행세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남자 옷을 일부러 입히거든. 알지? 겨울은 물란과 달리 지위를 얻고 이웃 유지, 그렇지. 황제 폐하가 벼슬 유지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직분을 사양했으니까 직분이 벼슬이거든. 용어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5번에 3번. 밑에 빈칸. 빈칸. 여기 그림 잘 그렸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한 남녀평등 의식을 지닌 여성 영웅.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조선 사회의 남존 여비 사상에 반발하던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 현실 반영론. 현실 반영론적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지. 형식상 특징은 시간의 흐름. 고전소설은 대부분 다 시간의 흐름이야. 역순회적 구성은 거의 없어. 영웅의 일대기로 구성되고,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고, 인물의 특별한 설정. 무슨 모티프야? 이거는 남성 영웅 소설과 구별 있는 특징으로 여성 주인공에게 영웅성을 발휘하게 한다. 아까 무슨 모티프였지? 남장 모티프. 남장 모티프 한 거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옷을 입혀가지고 영웅적 활약을 펼친 것, 남장 모티프 잊지 말고. 이것이 또 이제 한계로 작용하는 것도 살펴봤었지? 오케이. 그래서 긴 시간 좀 했는데요.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10시 20분까지. 자, 집에 있으니까 세수도 하고 오고, 물도 마시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스트레칭도 하고, 창문도 한번 열고, 알았지? 자, 이제 문학 4번 자료, 요거 여러분들 24쪽 보겠습니다. 정강의 4번씩 거 보겠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공책, 연습장, 아무거나 하나 꺼내보셔. 메모할 수 있는 거, 끄적거릴 수 있는 거, 연습장, 노트, 아무거나 A4 용지 한 장이라도 꺼내보셔. 긴급 테스트를 봐야 되겠어. 양심껏 오픈북 아니니까 양심껏 믿는다잉. 자,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 1쪽부터 19쪽까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라서 좀 점검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준비 안된 사람, 연습장 준비 안된 사람 없지? 자, 이름 쓰고, 이름 쓰고. 1번, 문제도 써야 돼. 1번. 문해사유의 형식. 얘가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여수 군대 가면 이제 공무도화가 참고하면 돼. 공무도화가 형식의 특징. 모언 모구의 땡땡땡. 힌트를 너무 많이 준다. 2번 공무도화가에서 물의 의미 3개.
쓰시고, 다 적으셨나? 한번 향가의 표기는 뭐지? 향가의 표기 한번 찬 깃바람과 양부동 불 속아서 해석에서는 달과 화자의 뭐가 있지? 형식적 특징인 거야. 5번 고려사요의 형식적 특징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첫 번째. 서경별곡에서 건너편 곳을 꺾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 이거는 여섯 글자. 이런 표현이다. 이게 이제 고려 가요의 내용상의 특징인데 조선 시대에 유학자들이 고려 가요를 좀 이제 평가하는 그런 멘트 여섯 글자. 건너편 곳은 이제 다른 여인 질투심 뭐 그런 거잖아. 이거 있고. 그 다음에 7번 정과 정은 향가도 아니고 고요가요도 아니야. 뭐지 그래서? 갈래가 뭐지? 갈래? 향가도 아니고 고요가요도 아니고 딱 잘라 향가라고 말할 수 없고 고요가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중간 과도기 어떤 그런 게 있잖아.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정과정이 뭐였나요, 선생님? 내 님을 그리자와옵니다니 산 접동새는 이스타요이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접동새? 요거. 에? 주제가 뭐였더라?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이게, 이 주제가 나중에는 3인? 홍민곡으로 이제 영향을 줬잖아? 거꾸로가 아니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 거야. 얘가 영향 받은 거지. 혹시 문제 이해 안 되면 또 연락해. 얘기해. 그 다음에 청산들곡 청산들곡
청산 들고. 청산에 갔잖아. 이상향에 갔단 말이야. 그치? 이상향에 갔어. 청산. 이상향이고. 바다는 안 갔어. 그치? 응. 그래서, 청산 별곡에, 청산 별곡에, 새가 두 번 나와. 새가 두 번 나와. 울어라, 새여. 하고, 두 번째는,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런 게 나오잖아. 아까 어떤 얘기지? 오로라 새여의 새 하고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어떤 느낌이지 화자에게? 반답형 없어? 뭐 도단 실공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부산 17곡에서, 그래서 연세법이 있거든. 이거 꼭 나올 만한 표현사 특징이거든? 이게 뭐지? 연세법이 뭐지? 개념을 써봐. 그 다음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에서는 나비 허리에 써야 돼. 이거 단만 쓰면 안 돼. 단만 쓰면 공부가 안 되거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색깔이 실이다. 이런 구절 있잖아. 요게 이제 공감각적 심사하거든? 있다고 하거든? 하거든? 그지? 큐. 공감각이라는 거는 감각의 전이야. 감각의 전이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어? 뭐의 모화? 이런 것들? 뭐의 모화로 이제 얘기해봐. 하나만 더 해볼까? 김수영의 풀. 풀이 의미하는 말은 뭐지? 풀의 의미. 간단하게 써봐. 아주 간단하게. 아, 또 물어보게 갑자기 생겼네. 여기서 이제 큐. 나비는 무엇을 의미하지? 받아서 물어보고 싶긴 한데. 자, 12개의 큰 물음, 자잘한 것들. 혹시 문제가 이해 안 했다 하면 손 들고 얘기해. 그리고 앞으로 답안 마감하는 시간은 35분까지. 지금 컴퓨터 시계로 35분까지. 생각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설명 듣고 이해하면 돼.
자, 1분 전. 네, 마감. 네, 채점하자. 펜 바꾸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거 여러분들 문제 푼 거를 쌤한테 그대로 사진 찍어서 전송할 거니까 필기 잘해. 그것도 여러분들 쌤이 보는 거야. 평가하는 거니까. 알았지? 쌤 입술에 병이 나가지고 좀 그래. 자, 양심껏 정성껏 해. 고대가요 형식은 사원사구의 환역시입니다. 공무도화가에서 물의 의미는 일행은 사랑, 뭐 충만한 사랑, 이행은 이별, 삼행은 죽음, 사멸 되겠습니다. 혹시 뭐 쌤 저 이것도 안 되나요? 하는 것들은 얘기해. 쌤은 보고 판단할 테니까. 향가의 표기는 향찰이고, 향찰을 뭐 풀어서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해서 우리말 문장을 드러냈다 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용어는 향찰이야. 찬 기파란가에서 양주동 해석본으로 공부했죠? 달과 화자의, 네, 문답, 대화. 제가 특이하다.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은 3분어만 쓰면 틀려. 어? 못 써? 3분호가 뭐야, 3분호가? 3문포. 분절체. 수영구. 딱 써줘야 돼. 3번호 쓴 사람이 딱 그거. 가차없이. 6번. 서경별곡에서 건너편 고질 꽃을 꺾는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시 유학자들이 좀 비판적으로 너무 좀 이제 너무 좀 사회 통념상 좀 그렇다 야하다 해서 남녀 상 열 지 사 해서 다 심의해서 커트 했다라는 거야. 그만큼 개방적이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또 엿볼 수가 있겠지. 7번 정과정, 정서의 정과정. 유일하게 작자가 남아있는 작품이 고려가요에서 정과정이야. 정과정은 내 갈래에는 향가도 아니고 고려가요도 아닌 과도기적인 성격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했었어? 잠깐만. 이거는 향각의 여요. 이제 네, 주제는 여섯 글자로 충신 연주지사. 충신 연군지사도 문제없지. 삼이송미곡 정철에 영향을 줬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 그리워하는 노래. 청산별곡에서 새가 두 번 나온다고 그랬지?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놀라와 신을 만나도 자곤 일어나 우는구나. 그래서 이 새는 슬픔,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어. 우는 거니까. 왜? 현실의 절망적인 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슬픔이고
가던 새 본다. 물 아래가 속세잖아. 이 새는 속세에 대한 미량. 아, 다시 갈까? 아, 괜히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지금 있는 거지. 도단 12곡에서 연세법 개념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꼬리물기. 꼬리물기. 그냥 정석적으로는 한 번 더 쓴다. 한 번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번 더 쓴다. 너무 좀 그런가? 알고 있으면 되죠. 단순한 반복, 그냥 반복이라고 쓰면 안 돼. 반복법과 연습법은 달라. 응? 알지? 그래서 도단 12곡의 구수가 어딘가? 고의를 못 배도 배고 나도 고의를 못 뱉네. 고의를 못 배도 여덟 길이 앞에 있네. 여덟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가고 어쩔고 그거잖아. 그래서 썼던 말을 한 번 더 써서 그러는 거야. 꼬리물기. 11번 바다와 나비 현대시야. 나비 어리의 새파란 투생깔이 시이다. 그래서 새파란이 시각이고 시이다가 촉각이지. 그래서 이게 뭐에 뭐화라고 할 때에는 잠깐 나비의 등에 지금 달빛이 비치는 거야. 그거밖에 안 보여.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달빛조차도 굉장히 시릴 정도로 되게 힘든 거야 지금. 좌절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달빛만 있고 그 달빛이 막 시리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시각 눈에 보이잖아. 내가 지각할 수 있잖아. 이거 보이지? 지각할 수 있잖아. 촉각은 내가 지각할 수 없잖아. 달빛만 해도 아파? 이거는 그냥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거지. 진짜로 이게 아픈 건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 X야. 그래서 이렇게 O에서 X로 화살표를 딱 치면 뭐에 뭐화가 되는 거야. 알고 있지? 그래서 감각의 전이 양상은 시각의 촉각화. 이제 숫자다 보면 아마 이게 공감각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왔었었어. 자, 나비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이제 그 작품 자체는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순수 연약한 존재이고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좀 반영하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을 의미하지.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가서 좌절하고 돌아오는 그런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랬지? 김지영의 풀에서 풀은 나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이다. 나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이다. 자, 필기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필기 다 된 사람은 점수 말고 그냥 그대로 보내. 사진 찍어 보내. 쌤이 채점할 테니까 사진 카톡으로 보내. 지금 쌤 지우는 동안 여기 지운다. 여기까지 지워도 돼? 필기 못했다 손 들어봐. 없어? 다 지운다.
그래요. 보내주고 24쪽 문학 4번 24쪽 전문강의 삽을 씻고 정희성 시인의 전문강의 삽을 씻고 그래서 거기 설명 있잖아. 의의가 있잖아. 의의. 의의가 있지. 의의. 어딘지 알지? 가운데 부분에 작가의 신념과 역사 의식을 강조하지 않고 민중의 삶의 현장을 시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목소리와 시적 상황과의 괴리감이라는 민중시의 한계를 극복했다. 민중시의 한계를 극복했다.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게 시적 화자의 목소리와 시적 상황과의 괴리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인 이 정도 되면 공부 좀 하고 좀 지식인에 속하잖아. 그런 지식인의 눈높이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이제 마치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야. 그럼 그게 괴리가 생기는 거야. 뭘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제 노동의 현장 어쩌고저쩌고 막 땀방울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짓거린다라는 거지. 근데 그랬는데 이 20에서만큼은 그런 거 없고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그 어깨 힘 쫙 빼고 낮은 위치에서 철저하게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거의 완전 빙의한 입장에서 그 고통, 그 좌절, 그 한 1%의 희망도 없는 그 현실을 그려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그 얘기야. 맥락 알아들었지.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박스로 작가 탐구라는 말이 있잖아. 요거 이제 그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작품 한번 보자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 하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절을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깔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왼쪽에 박스 있잖아요. 콕이라고. 노동자의 삶을 강과 결합하여 형상화했다. 이쪽 볼까? 노동자의 삶을 강과 결합하여 형상화했다. 강이 흐르는 것처럼 노동자의 삶은 흘러가고 강물이 깊어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루로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지잖아. 그처럼 노동자의 비애, 슬픔도 깊어진다. 비극이네. 1번. 이렇게 설명으로 도달하지 않은 것은 1번.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시간적인 말이 있나 써보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어제, 오늘, 내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도 크게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뭐 비문학 같은 데에서는 통시적이라 그래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일이 끝나고 달이 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고 저물고 저물어서 하니까 일이 끝나고 집으로 퇴근하는 시간에 그 시간의 흐름이 눈에 보이죠? 문제 없고요. 2번, 차분한 어조, 삶에 대한 화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 차분이라는 거는 어떤 열정이 식은 그런 말투인 거야. 그냥 힘이 없어 답답해가지고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아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휴 이런 거를 좀 차분하다고 보는 거야. 흥분하지 않고. 3번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다. 응? 논리적으로 모순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역설법이야. 역설법 말이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리가 있는 거. 우리 1학기 문학에서 뭐라니 피까지는 이라는 김영랑 시인의 시에서 뭐더라? 아 나는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 있었잖아. 적고 있는 거지? 몇 쪽, 뭐, 사연지가 보내라는데 필기 안 돼 있으면 빠꾸야. 이게 역설법이잖아.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 모란이 피고 지면 기쁘고 슬프잖아. 그지? 이게 있냐고, 여기에. 역설법이 없어. 정답이야. 4번, 상징적인 시역. 삽자루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거기에 상징적인 시역 되겠지? 5번, 1인칭 대명사, 우리. 1인칭 대명사 복수형이잖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겠지? 당시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 정도. 그 다음 2번 넘어가자. 25쪽. 2번. 시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4번 노동자로서의 고달픈 삶이다. 삽부로 일하는 거니까. 맞고. 2번. 저물고 저물어서는 화자의 기력이 쇠잔함으로써 늦게 절망갑니다. 기력이 쇠잔한다는 말이 힘이 빠진다는 거거든. 빠진다라는 거야.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새끼바닥에 썩은 물에 다리 뜨는구나 그랬잖아. 이거는 기력이 쇠잔함으로써 느끼는 절망감은 아니고 뭘까?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 뭐지? 이게 이제 아까 노동자의 삶과 강이라 그랬잖아. 저물고 저물어서는 막 보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야.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다리 뜯는구나라는 거였잖아. 시간 흐름, 그러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어두워지는 거지. 이거야. 저녁이 되고 일과를 마친 후의 그 느낌이라고 봐야 돼. 기력이 쇠잔해서 이렇게 절망감은 아니고 그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구나 이런 거지. 아이고 힘들어 허리 아파 이건 아니라고. 됐지? 3번 달. 고달픈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화자에게 더욱더 서러움을 느끼게 한다. 달이 그때 설명할 때도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면 그나마 좀 밝으니까 희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쭈그려 앉아가지고 새끼바닥 썩은 물에 뜨는 달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달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서럽다. 문제 없고.
한 멀건 사람들의 마을은 궁핍한, 가난한. 궁핍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인 거야. 이때 가난은 정신적 가난이 아니고 물질적 가난이야, 물질적.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5번, 돌아가야 한다, 라는 말은, 공부해야 한다, 라는 말은 의지라고 볼 수 있잖아. 공부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라는 거거든.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딴 데 갈 데가 없다. 갈 수가 없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의미의 체념이라는 거. 괜찮지? 그래서 그 5번의 체념의 정권은 고려가요 청산별곡. 청산별곡도 삶의 고뇌와 비애가 있어가지고 술 마시는 거로 어때하리 있고 조롱곡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아니 먹고 어찌할꼬 라고 체념별 정서가 나와 있잖아. 그럼 유사하지. 메모해 놓으라고 지금 거기다가. 그래서 세트 문제가 나왔을 때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 대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뭐 가는 나와 달리 체념 정서가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이렇게 할 때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른 거 비슷한 게 뭐 없나?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 다음에 3번 가자고. 윗글 3번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 중 일부분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계기가 되는 소재가 뭐냐? 보기 화자는 자신의 삶을 화자가 지금 보기 분석하는 거지? 에서 화자는 시인이 아니야. 우리가 저와 같아서 나니까 노동자야. 도시의 빈민 노동자, 삽질로 먹고 살아야 하는 육체적 노동자인 거지. 가장 최하층이란 말이지. 은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좌절하지만 결국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라는 거야. 이거 찾기 좀 어려웠을 거야. 딱 봤을 때 슬픔인가? 삽자로 막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슬픈 것 같기도 한데 뭐지? 이런 생각이 될 거야. 그지? 우선 답은 5번 다리야. 네? 쌤, 이 보기에 이 문장,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면 깨닫는 거랑 달리랑 좀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들어야 돼. 어떤 관계가 있죠, 선생님? 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랑요? 응? 이거 메모해봐. 메모했어? 단 아래에다가 정리하자면 달이 떴다라는 것, 날이 어두워지고 일터에서는 이렇게 하루 고생하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집 오는 중에 달이 뜬 거를 본 거지. 어두워지고 그러면 어디야? 어디로 가? 어두워지면 본능적으로 집으로 가야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바로 달이 떴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이런 설명 또 가능하지? 무리 없지? 1번에 강변은 그냥 공간이야, 공간. 공간적 배경이니까요, 강변. 2번에 슬픔은, 화자의 정서인 거지? 삶의 기회인 거지? 담배는 죽을 앉아 담배나 피운다라는 거야. 여러분, 담배 펴본 적 있나? 담배를 피면 대부분 이제 막, 이렇게 막 한숨 내쉬고 막 그러거든. 뭐 어떤 고민거리 있을 때 담배를 피우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는 담배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와 관련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삽자루는 좀 알 거지. 삽자루는 이제 화자가 노동의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 그래서 노동자임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는 거지, 삽자루가. 됐냐? 흐리기. 이 영상으로 듣는 토요일 날 오전반 친구들도 필기 열심히 해야 돼. 검사할 거야. 자, 4번. 이 글을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내 동그라미 치고 늘 습관 보기 이 시는 노동자들의 삶의 한 국면을 국면은 삶의 한 장면 삶의 한 순간을 강의 흐름 아까 여기 노동자의 삶을 강의 흐름이라는 심상이란 말은 이미지 에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과 강을 매치시켰다 표현하고 있다 잖아 1번에 A는 노동자의 힘겨운 삶도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A가 흐르는 것이 물뿐이냐. 물도 흘러가고 우리 삶도 흘러간다. 라는 거니까 노동의 힘겨운 삶이라는 거 괜찮겠지? 삶의 비애니까 여기서는. B. 강물이 노동자가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들리는 곳이다.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들리는 곳이다.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러니까 슬픔도 가능하진 않겠지만 퍼다버리려고 강변이냐? B에 강물이 들린다고 했으니까 괜찮지?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에 묻은 어떤 그런 모래라든가 시멘트 이런 것들과 함께 내 슬픔도 버렸다 이게 됐다라는 건 아니야. 그러면 행복하게 그러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지. 슬픔도 퍼다 버린다라는 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 3번, 2번은 해소하기 위해 들리는 곳이지 해소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런 의미 절대 아니야. 마치 삽을 씻는 것처럼 내 슬픔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더 강력한 거야. 오늘 슬픔도 버렸을 만한 소망이 있는 거지 너를 버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메모 그 이번은 맞긴 맞아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 들리는 곳이다 그 뉘앙스를 해소했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3번, C. 노동자의 한과 기회가 쌓여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스스로 깊어간다. 이 깊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노동자의 어떤 그런 거는 고뇌가 쌓여간다. 매치 되겠지? D. 시적화되어 갖춰 암담한 노동현실. 암담하다. 부정적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지. 색감보다 썩은 물이니까. 썩은 물이니까 이런 선칙 괜찮고. 5번에 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의지라. 아, 이건 좀 적절 주제랑 맞지 않지. 그럼 희망이게? 5번처럼 되면 희망이게? 이건 희망적인 태도라는 건데, 이 시 주제가 그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망의 삽을 씻고가, 아, 삽을 씻고 희망찬 내일은 내일 태양 뜰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 이건 볼 것도 없이 주제에서 전혀 맞지 않잖아. 이가 뭔지 몰라도 돼. 이를, 이가 뭔지 몰라도 되고 살펴 필요도 없고, 이 말 자체가 이 작품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잖아. 고민할 여지가 없다. 그래도 이가 흐르는 걸 삽을 씻는 게 깨끗해진다는 건가? 아니야. 이걸 씻어놔야 내일 또 일할 수 있지. 그래서 내일 또 일은 또 지겨운 일이 또 시작되는 거야.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사는 그런 일인 거지. 5번.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70년대야. 70년대야말로 산업화 도시화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양극화, 빈부격차,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이 극심하게 표출됐던 그런 시기야. 그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거든.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격화되던 시기에 도시 노동자층의 삶의 실상을 그린 작품이다. 당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산업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못 받았어.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에 희망을 잃은 채 살았다. 이 시의 화자는 중의 노동자로 그의 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보잘 것 없다. 우측 노동은 항상 천시당하고 노동자는 그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할 결단이나 용기 없이 무기력함과 체념을 드러낼 뿐이다. 노동조합 운동도 제대로 안 됐고, 노동자 의식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는 그랬지. 자본의 어떤 횡포, 혹은 박정희식 개발 독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면,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 빨갱이라고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찍소리 못했지. 그랬었어. 자, 1번부터 보자고.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는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무기력한 걸 체념이다. 좀 부정적이지. 괜찮고. 3절에 맡긴 한 생에는 시적 화자가 평생을 노동에 바친 중년 노동자다. 삽자를 맡긴 한 생애니까. 계속 삽자로, 삽질하면 생을 살아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아무런 발전이 없이 반복된 노동자의 희망 없는 삶이다. 아까 여기 뭐랬지? 시간의 흐름.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에, 희망 없는 거잖아? 그래, 오늘도 이렇게 또 마쳤구나. 내일도 또 그렇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4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은 화자가 처한 궁핍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산업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없지? 5번이 답인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화자가 도시 노동자층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 해결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던 이 시에서는 희망적인 태도,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 이거 없어. 의지 없어. 의지가 없는 시야. 아니, 물론 마음속으로라도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없겠지만, 계란으로 갈치기,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되겠어? 에휴,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적절하지 않다. 안타깝지만, 밑에 빈칸 보자고. 그 왼쪽에 이제 도시화한 거, 강 노동자의 삶이다. 근데 비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 화자가 처한 상황 밑에도 보니 희망 없이 하루하루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년의 노동자로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노동자의 기회를 표출했다. 차분하고 절제되었다. 절제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역시 1학기 때 배웠던 시 중에서 정지용 시인의 유창원이라는 시에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슬픈 현실을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혹시 이게 나오려나? 별개하게 다 연구해둔다. 감정의 대입법. 대입법으로 절제된 어조로 표현했잖아. 이것이 오히려 더 아들의 그 슬픔을 꾹 참는 아빠의 그 마음을 더 절실하게 드러낸 것처럼 이 시에서도 무심한 듯 얘기하는 것이 노동자의 피해를 더 깨닫게 하는 그런 어조가 된다.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 꼭 기억해. 시상전개 표현의 특징에서는 시간의 흐름 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고 이번 노동자의 삶을 강이라는 잘못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현했고 핵심 시어로서 강은 노동자의 삶을 의미하고 표현하자면 강물이 깊어가는 노동자의 무엇도 비애 슬픔이야 슬플 빗자에 슬플 애자 슬픔이 두 개야 더블이야 더블 슬픔이야 깊은 슬픔이지 를 깊어간다고 표현했다 정도입니다. 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좀 잘 살펴보라고 성찰해보라고 꼼꼼하게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거의 의미를 잘 새겨보라고 물론 쌤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설렁설렁 지나쳤던 것들을 한 번 더 곱씹어보는 태도를 좀 가지기를 바라 알았지? 충분히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고민하고 내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 문제의 OX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찾아내기 위해 자꾸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충분하게 답이 떠오르지. 그때 이제 조금씩 실력이 이제 향상되고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강물이 깊어지듯이. 여러분의 실력도 쌓일 것이다. 시를 응용했어. 이런 것들도 이제 뭐랄까 좀 농담 같지만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 있어. 내 생활에 시를 이제 패턴을 바꿔보고 비슷한 게 뭔가 반대인 게 뭔가 자꾸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귀찮아 하면 문학에서는 조금 그래. 문학은 이렇게 작품들의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상상력과 연관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어떤 게 적절한 거냐,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선과 안목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거를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알지? 자, 아유 그다음 보니까 27쪽을 보니까 지저분해. 선생님이 책을 샀는데, 이거, 새 책을 그때 못 샀어. 이게 안 팔려가지고. 그때, 헌책방 가서, 이거 누가 있는 걸 샀더니, 이게, 이 부분이 여기만 풀었더라고, 이 친구가. 다행스럽게도. 다행인 거지, 뭐 있는지. 자, 그래서, 공무도화가, 부지가, 황조가, 이렇게 있네. 공무도화가랑 관련 지어가지고, 혹시 이제 그 외부 질문 나올까 해서 같이 있는 걸 일부러, 선택을 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 놓은 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봤으니까, 어떤 건지 아마 알 것이고, 공무도학을 아까도 했으니까,
바로 문제도 갈게. 28조. 이거 좀 지울게. 28조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15분이구나. 5분만 쉬자. 5분만 쉬자. 나 20분에 시작할게.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 28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임에 대한 지극한 사람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설은 모순. 그렇지만, 진리가 있는 것. 이 네 줄에 무슨, 모순된 표현까지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역설이 없어요. 정답입니다. 2번, 이행의 그의 만류가 무산되었다. 3번, 이별의 한,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노래의 1번이라고 그랬죠? 이별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4번, 사행에서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탄식과 체념이다. 4번에 체념은 그래서 청산별곡과 전문가 이어지고 있죠? 체념은? 이거 메모해라. 메모하세요. 고모도아가에서도 체념, 청산별곡에서도 체념, 8년, 전문가에서도 체념이 있었죠. 5번, 이 시대를 대중가요로 부른, 이 시를 대중가요로 부른다면, 애절하고 처절한 느낌의 발라드 곡조가 어울린다. 애절하고 처절. 그렇죠. 댄스는 좀 곤란하잖아? 2번, 물의 이미지 변화 과정. 3번, 사랑, 이별, 죽음. 3번에, 가의 시상 전개 따른 화제 정서 변화. 1번은, 가지 마세요. 빠지면 어떡하지? 죽었네? 어이하고, 체념. 1번, 정답. 4번에, 구지간은, 여기. 4번에, 주체의 소망을 요구와 위협의 구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소망, 구간 등이라는 어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왕, 우두머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간절하게 해서 위협하고 막 이제 막 가정하고 막 그렇습니다. 5번에 나와 말하기 방식 유사한 것은 3번 이달 말까지 물건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거래를 그만두겠습니다. 가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 6번에 신령스러운 대상이다. 1번에 거북이. 거북. 7번 나와 고기를 감상한 것들. 구지가와 해가가 이제 유사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보시면 나와 고기는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에게 우두머리 내놓으라. 고기는 아니에요. 고기는 아니다. 고기는 아니. 빼앗아간 아내에 대한 요구예요. 이 나가 건국신화, 가락국 건국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8번. 황조가에 대한, 황조가도 이제 이별과랑 관련이 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그 최고라는 말은 가장 오래된 개인서정시이다. 개인서정시다. 지금 공무도화가도 가장 오래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황조가가 조금 더. 왜냐면 공무도화가는 이게,
이별의 어떤 그 아픔, 뭐 아픔이지만, 시기를 딱히 어려운데, 근데 황조가가 황조가랑 이제 그 공모도화가랑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서도 둘 다 가장 오래됐어요. 그냥 비슷한 시기니까. 그래? 가장 오래된 거다. 맞다. 근데 이건 있어. 구지가가 이제 가장 이제 집단적으로 집단 사살시. 그러니까 집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도화가 황조가가 있는 것이다. 집단에서 이제 개인 소정시로 넘어가는 거다. 집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분화가 있어가지고, 요 두 개의 순서는 구지가가 좀 우선한다. 라고 하는데, 두 개는 딱히 이제 구별하기 조금 어려워. 그래서 가장 오래된 형태다. 정도로. 둘 중에 하나 딱 집어, 뭐가 더 오래됐냐?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8번에 2번 보면, 화자의 심정을 잘 연결이 이입했다. 아, 이거는 이제 규원가에서도 나오니까, 정거정도 나오니까, 감정이입인데, 요거는, 꾀꼬리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아. 얘는 감정이입이 아니야. 꾀꼬리는 즐거운데 나는 지금 외롭거든. 감정이입은 아니야. 단, 꾀꼬리 때문에 나의 이별의 아픔이 떠오른 거지. 그래서 얘는 객관적 상관물은 개. 자신의 감정을 환기는 했으니까. 꾀꼬리를 보고, 과연 쟤는 즐거운데, 나는 지금 외로운데, 에이씨, 외로움이 더 심화됐잖아? 저것 때문에 내 외로움도 심화됐어. 그래서 객관의 상관으로는 되지만, 감정이 똑같진 않기 때문에, 감정 이입은 아니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있는 얘기야. 이에 비해서, 정과정의 접동세는 감정이입이고 극상도 되고, 그지? 규원가에서는 새소리는 감정이입이고 그건 상관물이 돼. 그런데 여기에서 눈 내리는 거, 그 다음에 그게 구준비 눈하고 비가 막 이제 내려가지고 막 이제 그잖아. 그거 이거 요거는 객관적 상관물만 가능해. 감정이입은 아니야. 자기 쓸쓸한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만 되지 감정이입까지는 아니라고. 송민국의 빈 배랑 반벽 청둥도 그런데. 배웠지? 송민국의 빈 배 청둥도 객관적 상관물만 가능하지 감정이입은 아니야. 이거 이제 막 이제 외부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다음 중 꾀꼬리는 아니어도 접동세랑 관련이 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은 잘해야 돼. 잘할 수 있지? 지금 다 이제 외워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8번은 2번은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야. 감정이입은 아니니까 뼈꼬리가. 틀리긴 했지? 9번 기억의 의미. 기억이 꾀꼬리거든. 꾀꼬리는 외로움을 어루만져주는 존재는 아니야. 10번에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 그냥 나는 집단 서사시고 가와 가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거야.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감정을 표현한 거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29쪽에 찬 기파랑가 하고 제망매가 이렇게 있어. 근데 찬 기파랑가는 이게 김완진 해독이라서 우리 교과서와는 일치하진 않아. 그렇지만 이제 문답법만 빼고는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거 하고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하는 거 하고 한지적 의미는 유사하니까 그 참고해서 문제를 풀었겠지 아마도. 제왕매가는 이제 향가 중에서 같은 19차 향가로서 의의가 있으니까 1학년 때 한번 풀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도 할만했을걸? 30쪽 보겠습니다. 1번 찬 김파랑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9차 향가 세련된 형식이다. 그래서 19체를 다른 말로 사뇌가 라고도 해. 사뇌가 가장 세련됐어. 2번 현재 음과 혼을 빌려 쓴다 해서 이걸 뭐라 그랬지? 향찰. 3번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시선의 이동이다 했잖아. 여기서는 달, 맨 처음에 달이 나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잖아. 내려와서 내골도 보고 또 이제 뭐 제약돌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라고 가능하고. 4번 아야는 감탄사 시조 종장의 촉구와 관련된다 해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 토요일날 강의 들어보면 설명했지만 이 향가와 시조는 형식의 계승이 있어. 향가는 3단 구성인데 이것이 시조에서는 3장 형식. 3장이라는 거는 초, 중, 종장 형식이고 낙부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종장의 첫음부가 감탄사야.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시조라는 형식의 기원은 19체 향가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썰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배웠지? 5번 과거 지향적 태도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 현실의 모순도 없고 기파랑 주제가 뭐야? 기파랑 예찬하는 거지? 기파 예찬하는 거야. 주제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메모 필기. 자, 2번. 과연 나타난 화대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좌와 세계 사이의 갈등이다. 좌와 세계의 갈등은 보통 이제
소설에서 좀 많이 드러나. 길동이, 홍길동이랑 그 조선의 적서 차별의 대상. 아니고, 이번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 화자가 충담사인데, 충담사 얘기는 전혀 알 수가 없어. 3번,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다. 그럼 화자가 대상인 기파량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고? 전혀. 4번, 대상에 대한 절망적 인식이다. 기파량에 대한 절망적 인식이다. 없으니까 일단,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부재한 대상에 대한 원망이다. 원망? 전혀 없지. 5번에,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이게 예찬 아니야, 예찬. 여기 예찬.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설이 못 누울 화반이여 라고 한거 보니까 감히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기파랑의 인품을 꺾지는 못해 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요거를 미래 지향적, 진취적이다. 괜찮지? 밑줄 그어줘. 미래 지향적, 진취적이다 라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도 괜찮겠지. 3번, 시어 중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문제에서 이질적이라는 게 좀 많이 나와. 이거는 다른 것은 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다른 이자에 성질할 때, 특질할 때의 질자야. 다른 것은 하면은, 1번에 달아리는 달이고, 2번에 흰 구름은 구름이고, 3번은 물, 4번은 제벽기는 자갈, 자갈. 계약돌, 그리고 5번 자식까지는 잣나무야. 그래서 달과 물, 자벽기하고 자식까지는 다 기파랑의 인품과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이번에 구름은 기파랑의 인품과는 관련이 없는 그냥 자연물이야. 그래서 3번에 2번이 답이 되고 4번 문제는 좀 별표를 쳐봐. 이렇게 김완진 해독과 양두동 박사 해석 보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기는 참기파랑과 또 다른 해독이다. 이렇게 또 다른 해독이 가능한 이유는 향찰 표기이기 때문에 그래. 향찰 표기이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가의 말하기 방식과 보기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한 것은, 이거는, 양주동 해독은 아까도 말했지만, 달과 화자의 문답, 구조, 대화를 딱 염두에 두고 선택지를 봐야 되는 거야. 김완대 해독은 대화체가 아니면 뭐밖에 없어? 독백체. 대화체가 아니면 독백체야. 그걸 딱 잡고 들어가면 1번에 가는 특정 상대를 염두에 둔 말하기 방식인데 나는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둔 말하기라. 나가 대화체인데 대화체는 청자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바뀌었어. 2번 가는 자기 자신을 청자로 한 말하기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독백체야. 이번에 가 이 말이 독백체고 나 설명 나는 특정 상대를 청자로 한 말이다. 이게 대화체야. 정답 2번. 다른 것들은 다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딱 나오면, 비교하는 거 나오면,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대화체냐, 독백체냐, 그걸 딱 안고 들어가서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훨씬 유의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5번 보자고. 30쪽에 5번. 제목맥에 대한 설명인데, 제출에 아는 거 반만 바로 확인할게. 1번에, 불교의 교리를 알리기 위해 지은 게 아니라 죽은 누이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거지.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은 전혀 없어. 6번에 2번 보자고.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 반복이 없어. 2번. 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봐봐. 오랜 투병 생활 아니야. 요절한 거지. 요절. 갑작스럽게 죽은 거야. 이른 가을 바람에 요절한 거지. 8번은 종교적 승화. 알지? 키워드만 쓴 거야. 종교적으로 극복한 거지. 그 다음에 31쪽에 가시리 서경 별고 있습니다. 아마도 맞아. 이거 문제가 엄청 많은 거야. 17번까지 했네. 야, 이거 남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서두르진 않을게. 딱딱 맞춰가지고 적당한 스피드로 할 테니까. 못하면 뭐 답을 또 더하면 되지 뭐. 시간이 애매하구나. 보면은 일단 해설을 다 하긴 할 건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도저히 보충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별도로다가 쌤이 또 이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쌤한테 솔직하게 소통을 하자고. 쌤, 저는 도저히 다른 방법 공부 때문에 쌤 보충 영상을 들을 시간이 좀 없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쌤이 일단 바닥은 들려줄게.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다 듣는 것이 원칙이고, 듣다 보면 또 재밌잖아. 선생님도 설명을 잘해가지고. 거기 그 독서 이 써머리 자료 있잖아. 이거 컬러 준 거. 이게 답이 좀 오류가 있어. 발견한 사람 있어? 쌤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는 거 발견한 사람 있어? 없어? 누구? 현섭이? 뭐가 좀 이상한데? 얘기해봐. 뭐가, 어디가, 몇 페이지가 좀 이상했어? 27페이지? 12, 14번이 좀 이상해, 답이? 맞아. 답이 좀 이상해. 12번은 답이 4번이라고 나왔는데, 4번이 아니고 1번이고, 14번은 4번 나왔는데 2번으로 고쳐줘.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거.